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좋은 것들 모두가 한편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이라고 그런 꿈을 꾸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꿈이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꿈은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신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자,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마술사와도 같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더라도 항상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격려와 약속은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서로에게서 끌어내 줄 수 있는 우리는 훌륭한 한 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게 될 때면 우리는 때로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사회에 주어야 하는 우리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진정으로 쏟아부은 후에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만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고통과 인간적 유산의 한 부분인 크고 작은 상처, 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경쟁과 실태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자아의 희생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자기 헌신과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며, 그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